완전히 복이 터졌어요. 아, 이렇게 교단에서 그냥 전폭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들 그냥 반갑도 안 받고서들 이렇게들 캠프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또 율동도 얼마나 잘해요. 율동도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어? 근데 여러분 천국은 마치 노래 알아요? 네. 내 안에 부어주셔서 노래 알아요? 네. 그게 내가 만든 노래야. 이거 그만이 아니야. 이거 한 150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에 뭘 가르쳐줄까 생각을 하다가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 야, 우리 복음이 뭔지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어린이만 한 명 손들어 봐. 복음. 나와서 얘기해. 잘하면은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 만든 내 책 나의 자서전 천국은 마치를 선물해 주겠어요. 못하면 그냥 들어봐야 돼. 자, 우리 마이크 하나 주세요. 마이크 없어요? 네. 이쪽 이쪽으로. 네. 자, 우리 은호가 우리 은호가 오늘 왜냐하면 디딤돌 교회야. 디딤돌 교회. 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내 소리가 안 나.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걸 올려야 돼. 자, 복음. 예전이 보면서 뭐야? 아, 일어나 버렸다.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는데 어제도 어떤 캠프에 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니까 300명이나 되는 어린이 가운데 한 명도 설명을 못해요. 근데 제 말씀을 듣고 인연법을 보고 난 다음에 설명하려니까 나와서 너무 설명을 잘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복음. 온 세상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뭐 저절로 뽕 터져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예? 원숭이가 두뇌에서 사람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그렇게 믿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온 세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이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 해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달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문나라님이요 수많은 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반짝반짝. 그리고 이 땅에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 파도 만들고, 오이도 만들고, 그리고 배추도 만들고, 그리고 나무도 만들고, 그리고 꽃봉오리가 탁! 터지더니, 거기서 순식간에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 수많은 벌레들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벌레. 그래서 나비도 만드시고 벌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잠자리도 만드시고 와 하나님이 아주 능력이 많으셔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생겨. 잠자리야 생겨라 그럼 그냥 딱 생기는 거야. 눈은 커져라 그럼 눈이 커지는 거야. 와 잠자리 와 너희 왕문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자리를 만들었어.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니야 이 벌레들은 너무 일찍 죽어. 1년도 못 살고 죽잖아. 아이 불쌍해. 오래오래 사는 걸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 좋은 수가 있다. 하늘에 벌벌 날라다니는
새들을 낳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대. 와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 하나 둘 얍! 하더니 새가 하나 딱 생겼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물에서는 또 배처럼 말이야 금슬금슬 떠다니고 그리고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또 바닷속에는 물만 들었느냐? 문어도 만들었어요. 이 문어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물고기도 만들고 갈치도 만들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양이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곰도 만들고 고리기도 만들고 우와 눈도 붙여야 돼. 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겠어. 얘들아 이제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안 움직이질 않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예배 드려야지.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으면 예배 드려야지. 근데 하나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영혼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릴 줄을 몰라. 여러분 걔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없어요. 걔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립니다. 고양이가 쥐잡아 먹은 거 회개하는 거 봤어요? 고양이는 회개할 줄 몰라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맨 처음 사람을 만드셨대. 그래가지고 그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만들자. 아주 멋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우와 우리는 이쁘든 안 이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은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 쟤는 잘생겼는데 왜 난 못생겼지?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사람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래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잘 살아야 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이렇게 잘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 뭔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갑자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한테 항상 반기를 드는 악한 녀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탄이야, 사탄.
이 악한 마귀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 싹 들어와가지고 뱀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 뱀의 마음속에 쏙 들어갔더니 아, 이 뱀이 갑자기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이 뱀은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몰라요. 나는 머리가 좋아.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맨 첫 번째 사람 하와에게 갔어요. 하와야. 어머, 왜? 너는 왜 이 얼마나 안 닦는 거야? 어머, 얘 좀 봐, 미쳤어. 이거 먹으면 죽어. 왜?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왜 웃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지혜로워져. 뭐?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려고 거짓말 하신 거야. 정말이야? 그럼 먹어봐. 어? 정말 먹어도 되나? 먹어봐. 어? 하나만 따먹을까? 그래가지고 하와가 하나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아담한테도 달려갔어요. 아담,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가 어? 왜 그래? 아담 너무너무 맛있어. 뭔가 망고 먹었어? 아, 망고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봐. 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던 나무 열매를 누가 따먹은 거야? 내가 따먹었지. 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따먹으면 안 되지. 그럼 죽어. 안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네. 괜찮아, 너도 먹어봐. 이거 먹으면 똑똑해진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데. 나도 한번 따먹어볼까? 그래가지고 아담이 또 하나를 따먹어.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막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막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고 막 그런 어린이들은 마음속에 이게 마귀가 들어온 거야. 이게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런데 이 둘이서 이제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졌어. 이렇게 숨어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던 열매를 따먹었구나. 이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래서 따먹었어요. 미워요, 미워요, 미워요. 근데 여자는 이 뱀때문에요. 뱀이 미워요, 미워요, 미워요. 이 뱀은 너는 이제부터 뱀을 땅을 기어다니며 살게 되리라. 그리고 여자는 이제는 이 개 아닌 고통이 있으리라. 남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땅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마귀가 악한 이 마귀들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게 큰 문제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와, 이 못된 뱀이 우리 마음속에 쭉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게 아주 흉악한 거야. 이게 우리 매직이 어디 갔어? 아유, 또 나를 찾게 하시는 거야. 아유, 맨날 이러셔. 아니, 근데 이제 항상 옆으로 오셔야지. 이 흉악한 마귀의 마음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요. 에이, 말하네. 에이. 네. 이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거야.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주나 안 주지. 그러니까 어? 안 줄 거야? 그래 안 줘? 그러면 뺏어야지. 그래 뺏으려고 그러니까는 무기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무서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 막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무서운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다 내놔! 없어? 에이! 그 사람들을 막 칼을 막 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우 칼에 맞으니까 아프단 말이야. 피순하고. 그러니까 분해 안 분해? 어 분해요. 저놈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칼로 나를 베었어. 아팠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 나는 복수를 할 거야. 복수. 그러더니 사람들이 더 무서운 마귀를, 뭐야,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칼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복수를 해야 돼. 복수. 응? 무서운 칼을 만들어가지고 복수를 할 거야. 하하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흉악한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옳습니다. 야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들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나는 폭탄을 맞는 거야. 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핵무기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핵무기 발사. 아이고 큰일 났어요. 사람이 푸틴이라는 녀석은 옆에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를 또 쳐들어갔어요. 어린애들을 많이 죽게 했어요. 아유 이거 큰일 났어요. 하나님 오시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죄만 지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놨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야. 보니까 전부 술만 마시고 있고 싸움질만 하고 있고 도둑질만 하고 있고 남을 때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어디 가나 봤더니 지옥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아유 안 되는데 내가 만든 저의 자녀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자. 누구든지 내가 보낸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있으면 마귀를 쫓아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마귀를 쫓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을 보면은 마귀를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금방 병이 났고 아픈 게 사라지는 거야. 야,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마귀 역사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나사렛이래요. 거기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와? 어느 대학 나왔대? 서울대 나왔대? 아니요. 그냥 갈릴리에서 조그만 해당 학교 나왔대. 직업이 뭐래? 목수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서울대를 나와야 돼. 그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아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학벌 가지고 따지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세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 약을 발라드리려고 왔어요. 무슨 약이냐 하면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약이야. 썩지 않게 하는 약.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약을 발라드려야 예수님의 몸이 썩지가 않고, 그러면서 나타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무덤 문을 열고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어?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 누구를 잡고 있느냐? 어?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다 같이 박수! 어, 예수님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너희는 이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 어떻게 전하자요?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말해라.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아,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다메섹에도 생겼어요. 나중에는 터키에 생겼어요. 그리스에 생겼어요. 로마에 생겼다가 프랑스,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또 열심히 전도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는데,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데 이 좋은 복음을 왜 증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도 몇 살 때 예수를 믿었느냐 하면은 18살 때 믿었어요. 이게 여기 한번 PPT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18살 때의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목사님이 18살 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내 친구를 만난 거야. 아주 옛날 친구, 중학생 때 친구를 만난 거야. 어? 너 흥령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 광문이 아니야? 그랬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야! 너 이번 주일날부터 좋은 데 가자. 어디?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 공부해야 돼. 나 교회 안 돼. 나 지금 고3이야, 고3. 나 공부해야 돼. 아이, 괜찮아. 우리 교회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 뭐가 좋은데? 이쁜 여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 말에 내가 속아가지고서 교회를 간 거야. 와, 진짜 교회 갔더니 남학생도 많고 여학생도 많이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야. 조금 있다가 한 두 달 교회를 나갔는데 교사가 됐어. 왜? 교사가 없었어 별로.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 다리가 후루룩 떨리는 거야. 다리가 후루룩. 근데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그냥 전부 말씀에 빠져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놀랐어.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오더니, 어, 김선생 언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봤어? 아니 오늘 처음 해본 건데요. 와, 정말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때 교회를 나와서 내가 침례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 그때 부흥감사가 오관성 목사님인데 아직도 살아계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침, 점심, 저녁, 새벽 계속 천천히 은혜 받다가 성령을 받았어.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았어. 아,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교사가 됐을 때의 모습이야. 왼쪽에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잘생겼었어 그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내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 나도 놀랬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처음 들어봤거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는 혹시 하나 안 틀리게 내가 적었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일평생 해야 될 사명이다. 내가 죽는 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딱 나한테 주어지는데 내가 놀랬어. 클릭 클릭 놀랬어.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어린이들을 전도하게 된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기침이 멈추질 않는 거야. 기침이 막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렴에 걸렸대. 아유 이게 어떡하지. 그때부터 약을 먹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이 안 낫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막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위장병이 또 걸려가지고 한 8개월 동안은 설사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아이고 난 폐렴 들고 소화는 안 되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넘겨보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온 천하의 백만명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백만명의 어린이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백만명 전도할게요. 백만명 백만명 백만명. 그리고 나서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게 해주셨을까 죽게 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알아. 맞아. 그때부터 50년 동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거야. 와. 아, 그 후로 어린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형극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형극으로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와, 애들이 어느 나라가든지 그냥 풍선 만들어주고 인형극만 해주면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이게 중국에서, 이게 중국에서 전도하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일이야. 중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몰래 모인 애들이 300명이야. 그런데 300명이 호텔에 남겨졌어. 그런데 거기서 인정도 그래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애들이 막 회개하는 거야, 애들이. 그리고 나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됐어요 그러고 회개하는데 그리고 나서 달라버렸어요. 왜? 경찰이 언제 들어올 줄 몰라. 중국에서는 전도하다가 붙잡히면 딴 땅 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 가서 신고했으면 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달라버렸더니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세례를 못 받은 거야. 이게 상상이 가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를 중국말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送不送自送你的命运我给你是谁그렇게쳤대그래가지고내가세수대에다묻어보세요그래가지고물찍어가지고送不送自送你的命运我给你是谁送不送自送你的命运我给你是谁300번을했어그리고나서이제올라고했더니목사님이그냥가시면안됩니다왜요세례를주셨으면성찬예식을하셔야돼요이사람들이아직도성찬예식을한번도참석못했습니다왜세례를못받아가지고내오늘세례받았으니까성찬예식을하게해주세요네그럼빨리가서가지고오세요그래가지고왜네이게종이컵에다가지금이제포도주스를부었어요 포도주스좀붓고처음그자리에서성찬예식이됐어요할렐루야이렇게이세상에는우리가복음을전해손해야될것이많은거야요새도목사님은계속그때부터이제찬양곡을만들기시작해서천국은맛이이런거많이만들었어요여기는이제네팔이야작년에갔던곳이야네팔에는사람들이나무에다대고서지도를해요나무에다대고세상에그리고전에거보세요전에거예곧전에거이게나무에대해서기도하고있는여자야지금나무가또엄청커요왜이렇게무섭지왜이렇게나무에대해서기도를해아침마다촛불켜놓고그리고산에는시바신상이라는신상이있어보다이게시바신상인데이게뱀이온몸을다칙칙감고있어이건사탄이야사탄근데사탄을섬기는거야아니이런무서운신을왜섬겨요그랬더니무서우니까잘보여야된대그래가지고이무서운귀신을섬긴대는거그래가지고이렇게들많은사람들이섬기는데여기인형국을배우는사람들이모여서예또어린이들이인형국을보고있는거야지금인형국여기는해발3000m야해발3000m그런데그산꼭대기에올라갔는데어린이가200명이와서기다리고있는거야거기서인형국을해주고밥을먹이주는거야지금어우이거는인형국세미나하는거야네지금이렇게어린이선교사역을아직도지금50년동안열심히하고있어요할렐루야아네네복음을전하는것이우리예수님이기뻐하시는일이기때문에할렐루야나중에자이제내가이제이걸한번을누구한테줄텐데어린이들가운데복음이뭔지를여기서확실하게얘기할사람만나오세요우리저기노란옷입은어린이나오세요사람은이자리에서사인해서주는거야못하면그냥들어가야돼이천국은마치아침목교천국은마치아니이게그동안에전도한얘기들이이안에다들어있어하은이예크게크게그래서우리가어떻게하면되는가그럼우리는뭐뭐를하면돼그래서복음을전하면되는게아니고예수님을어떻게하는어떻게믿으면되는거야예수님을믿으면우리배상이니까내사인까지딱해가지고이게15,000원이야15,000원근데공짜로주는거야이거이거사고싶은사람들은인터넷직원점에서사면되고요이따가내가밖에다가이따가예배끝나고한20권만여러분에게팔라고가지고왔어우리선생님들은거기에보면370페이지에보면대장번호가있어폰뱅킹으로딱붙여주면돼하나씩가지고와서폰뱅킹으로딱붙여줘요만원붙여줘도되고15,000원붙여줘도되니까마음대로하지어린이들은우리엄마가이걸가지고가면은야단을안치고돈을붙여줄것같다고그러는사람만거기다이름써놓고전화번호적고서하나씩가지고와 엄마가때릴것같다그러면가지고가지마엄마가야단치고갔다
너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어? 그러면 욕먹잖아. 자, 지금부터 그럼 인용문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친구들에게 나쁜 짓만 하는 어린이였어요. 내 이름은 두통이야. 난 이 동네 주먹장이야.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콧구멍 쑤셔. 누구든지 나한테 들리면 똥꼬 쑤셔. 그런데 말이야, 요새 큰 문제가 생겼어.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일요일날 안 되면은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더니 뭐 하나 봤더니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어. 완전히 돌았어. 내가 애들을 저 교회에서 구출해 주어야 돼. 원치 오늘 여기다가 구덩이를 타자.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지. 어차. 됐어. 아, 이제 됐어. 이제부터. 어? 이제 웬 여자애가 나온다. 어? 저 여자애는 순이 아니야? 근데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어린이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동아 너도 예수 좀 믿자. 자 지금 교회 아직 여러 성경학교 안 끝났어. 빨리 교회 가자. 안 가. 그리고 너 보니까 아까 야 이거 정말 좋던데 이거 내가 가져도 되겠지? 어? 선생님들한테 주신 거야. 하, 그래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 와 멋있다. 야 이거 내가 가질 거야. 어떡하지? 아, 그래도 가져. 그래 그 대신에 너 교회 나와. 어? 난 너를 이거 가지라고? 그래 예수님만 믿는다면 내가 어떤 선물이든지 다 줄 수 있어. 정말이야? 그래 교회 나가자. 안 나가? 어? 나가자. 안 나가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우네. 어? 예수님. 이상하다. 지난번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내가 한 대 때리면 날 두 대를 때렸거든. 근데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참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교회 선생님. 교회 선생님이 화가 난다고.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 못살게 굴고 선물도 뺏고 또 구덩이를 파놓고 빠뜨리고 도대체 누구야? 어? 두통인가 세통인가 어떤 녀석이 이렇게 우리 어린이를 못살게 굴는 거야? 어린이 여러분 그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없는데 어디? 어디? 나와 다 봤어. 왜 그러세요? 네가 두통이야? 예. 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오늘도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때리고 그리고 또 선물도 뺏었지. 안 그랬죠? 순이가 나 줬어요. 줬다고요. 정말이야? 예. 나한테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순이를 구덩이에 왜 빠뜨려? 내가 아팠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거 두통이 아팠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두통아 그러지 말고 너도 교회를 가자. 싫어요. 안 가. 애들이 미워요. 애들이 왜 미워? 나하고 안 놀아요. 네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안 놀지. 교회를 다니면 애들이 너하고 친구가 될 거야.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면 무서워요. 어? 교회 가면 무섭다고? 그, 나 교회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아유, 큰일 났구나. 왜요? 네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그래. 예?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내가 너에게 진짜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뭐요?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이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자 이렇게 두 손을 놔봐. 이렇게요? 고개 숙여. 아저씨 오마이갓. 아저씨 왜 그래요? 네가 머리를 받았잖아. 자 이쪽으로 하자. 두 손 모아. 예. 고개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아니에요? 선생님 아버지는 나한테 아저씨죠. 아니야,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야. 알았어요 형님.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해.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식이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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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금풍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세야 돼. 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채,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참, 거짓말도 참. 분수가 있게 하시고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매일 화만 내고 친구를 괴롭히고 엄마한테 대들고 동생을 후려패고 매일 싸움질만을 위한 싸움마귀야. 뭐? 나는 너처럼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응, 뭐? 너도 오늘도 교회 가는 애들 때려줬지? 응. 그래, 잘했어. 아주 잘했어. 여러분들도 힘없는 애들 때려주는 거 좋죠? 동생하고 싸우니까 재밌죠? 엄마한테 바락바락 해대죠? 나는 그렇게 싸움 잘한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뭐? 내가 싫어? 그래, 빨리 꺼져. 내가 내 꺼져. 어디 갔어? 깜짝 놀랐네.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 이런 이상한 괴물이 들어있는 거야? 참 깜짝 놀랐잖아. 이번엔 뭐가 들어있을까?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을 봐야지. 이게 뭐지? 불돼지다! 불돼지는 무슨 불돼지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만두야! 너는 날마다 친구들 돈을 훔쳤지. 그리고 엄마가 동생 먹으려고 남겨놓은 케이크도 네가 먹어버렸지. 나는 너처럼 욕심 많은 어린이, 그리고 남의 걸 훔치고 뺏고 그런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난 네가 좋아. 왜? 넌 욕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욕심 많은 어린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모처럼 이상한 괴물이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까?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나쁜 말하는 마귀야. 너는 날마다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쌍소리를 하고 더러운 말을 했지.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잖아. 내가 언제 욕했어, 이 미친놈아? 미친놈. 야, 너 정말 욕 잘한다. 여러분들도 두통이처럼 욕 잘하지요. 빨리 꺼져, 이 병신아! 병신? 야, 정말 나쁜 말이나 나쁜 말은 다 골라서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나쁜 말 잘하지요? 나는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내 마음속에 나쁜 말하는 마음속에 들어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욕을 잘했나 봐. 아니야, 이번에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넌 누구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으름맹이 마귀야. 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나서도 정리도 안 하지. 그리고 너는 학교에 가서도 공부도 안 하고 잠만 자지. 너 공부 안 하고 싫지? 싫어! 나는 너처럼 공부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게으름뱅이가 좋아. 어린이 여러분들도 게으름뱅이죠? 난 두통이처럼 게으름뱅이 마음속에 들어가야지.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안 돼! 들어갈 거야.
어때? 내 마음속에 게으름내기 마귀가 크이소. 아니야, 이번에 좀 보여주드릴 거야. 다시 한 번만. 마귀야, 오? 너는 하루에 5시간씩 게임을 하지. 어떤 때 7시간에. 이렇게 날마다 게임하는 어린이들은 아주 내가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밥 먹을 때도 게임하죠? 여러분들도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죠? 아, 나는 게임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봐. 그래도 넌 게임을 좋아하니까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것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좀 멋있게 했을 거야. 아니야, 정말. 너 뭐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하는 마귀야. 뭐? 그래,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들은 다 나의 친구들이야. 넌 엄마한테도 거짓말, 아빠에게도 거짓말, 친구들에게도 거짓말 하는지. 어린이 여러분들도 거짓말 좋아하지요? 아,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에? 아, 들어갈 거야. 안돼! 나쁜 마귀들의 마음이 가득 차있어. 그래서 맨날 싸움만 하고 친구들을 못 살리고 거짓말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그랬던 거야. 이러다가 난 정말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도통아. 선생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 내 마음속에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 주세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예?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해. 예?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건 문제도 안 돼. 예?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구나. 자, 이번엔 장난하면 안 돼. 예. 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들어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너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박히러 가는 길이다. 예?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다고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채찍에 39대를 맞았단다. 네? 그래서 등허리를 피멍목이 되어 있지. 네? 이 모두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요? 그래.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믿을 테니까 제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세요. 그래, 그렇다면 너 약속할 수 있어? 뭐요? 너 이제부터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그건 어려워요. 아니 왜? 우리 아빠가 제사를 드려요. 우리 아빠가 제사를 1년에 5번씩 드려요. 그래서 나 제사 안 드리면 매를 맞아요. 나 그래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나 교회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그냥 다시 못 드려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 어? 예수님이 그냥 가셨어. 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또 교회도 안 나가고 또 동생하고 싸우고 또 거짓말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를 원해요.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많아요. 그 마귀들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좀 쫓아버려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네가 쫓아라. 그래? 내가 어떻게 쫓아요?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과 권세를 주었느니라. 예? 따라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마귀들이 꼼짝을 못해요. 와, 신기하다. 정말이에요? 그래. 한번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다 쫓아버리도록 해라.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맞아. 싸움하는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겠어. 옳지.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하는 마귀 나와. 어? 안 나오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나와. 그래. 시작. 너 싸움하는 마귀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서 나가. 안 나가. 어? 좀 세게 나오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를 떠나가라. 아, 난 예수님이 싫어. 아니 나가 나가 나가. 와, 박수. 아, 욕심나기도 쫓아버리냐. 우리 다같이 욕심나기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이제 내 마음속에서 나가. 안 나가. 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욕심나기 내 마음속에서 나가. 안 나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나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나가. 와, 나쁜 말 하는 마귀 쫓아버리자. 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말 하는 마귀 나와. 왜 울러? 너 나쁜 말 하는 마귀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서 나가. 안 나가. 어쭈? 안 나갈 거야? 옳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말 하는 마귀 내 마음속에서 나가. 아, 안 나갈 거야. 나가. 아, 게으름뱅이 마귀도 쫓아버리자. 옳지. 게으름뱅이 마귀. 어? 공부하기 싫어하고 정리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마귀 나와. 너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살 수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안 나갈 거야.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름뱅이 마귀 나가. 아, 나갈 거야. 아니 나가 나가 나가. 아, 게임 마귀도 쫓아버리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게임 마귀 있으면 이 시간에 큰 목소리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임마귀 나와. 아유, 왜 난 쫓아버리려고 하는 거야? 나 이제 게임 안 해. 네 핸드폰에 게임 어플이 있잖아. 그거 다 설치 삭제해버릴 거야. 다 지워버릴 거야. 마귀야, 나 이제 게임 안 해. 나 그럴 시간에 공부할 거야. 너 이제부터 나가. 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나가. 아, 거짓말하는 마귀 쫓아버려. 우리 다 같이 거짓말하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아, 왜 날 불렀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거짓말 마귀 나가. 안 나갈 거야. 어쭈, 세게 나오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거짓말하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돌은 거짓말 나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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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우리 어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들을 쫓아버리며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 빨리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 돼. 빨리 교회 가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산 어린이가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약한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옮겨주세요. 네.